저희 YB는 이제 연말 공연을 정말 저희 데뷔한 이래 거의 빼놓지 않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연말 공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는 것보다는 언제부턴가 이제 그 다른 뮤지션의 음악을 같이 콜라보해서 들려드리는 게 훨씬 더 연말 분위기에도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바비킴이었는데요. 근데 뭐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소울과 블루스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. 연말에 그런 분들이 이제 관객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그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비킴하고 하게 되었습니다. 시간이 다 됐나 봐. 긴 얘기 다 못했는데 약속대로 우리는 헤어지나 봐. 이런 말 나 했었니?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세상에 나 있음이 고마웠었어. 이제 너를 보내야 하지만 너를 잡을 순 없지만 그저 안녕이란 말 하기에 너무 긴 이별이잖아. 언제나 기억해 네가 주 다시는 못 보지만 돌아오질 않지만 또 내일 만날 것처럼 Let me say goodbye 또 내일 만날 것처럼 Let me say goodbye 다시 만날 것처럼 Let me say